우와. 대박. 우와. 와, 소소. 조식, 조식. 야, 미쳤네. 터키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즈미르를 떠나 카파도키아로 향하려는데 죽음의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바퀴 닿는 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쉽지 않네요, 이번 여행. 차로 5시간 걸려 도착한 에이르디. 목적지로 가는 중에 혹해서 간 곳이라 편집하는 지금도 낯선 이름이지만, 야씨, 길 가다가 군인들이 행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네. 예상보다 평화롭고 분위기도 나름 있어서 뭔가 숨겨진 관광지를 찾아낸 기분이었다는 후문. 지금 커브가 많아가지고 되게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여긴 뭐야? 관광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람 사는 곳 같은데. 마을 되게 신기하게 생겨서 들어왔거든요. 오. 야이씨, 활짝 핀네.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근데 여기 잠깐 보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은퇴한 사람들이 여기 집 짓고 사는 그런 스트인 것 같은데, 약간 실버타운? 좀 있는 집 분들의 노후를 위한 그런 멋있갱이 집안인 것 같은데. 집도 뭔가 다 큼직큼직하고 뭔가 내가 터키에서 본 집들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인대. 입지도 딱이다 얘가. 어, 뒤에는 산, 저 앞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호수인지 바다인지 그런 거 있고, 대산 임수 딱인데. 아직 입주는 덜 된 것 같은데 막 레스토랑이랑 놀거리 생기면은 여기 안에서 다 먹고 살아도 될 듯? 실버타운을 지나 조금 더 걸었더니 뭔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야, 뭐 이런 데가 있냐? 와, 멋있다. 물이 얼어서 이런 상태고. 와, 솔직히 저는 바다 근처에 살아서 엔간하면은 바다는 다 스키팔락했는데 이런 데서 보는 호수인지 바다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 어, 박혔다. 야, 되게 멋있네요. 뭔가 더 이따간 내 목숨이 위험해질 것 같다. 아, 그러게. 아까 그 군인들 지나다닌 이유가 이 약간 시큐리티 존 이런 거라서 그런가 봐. 오. 아, 그래서 이렇게 다 막아놨구만. 그렇군. 실버타운 느낌의 마을을 뒤로 하고 차를 좀 더 움직였더니 의외의 장소가 나왔다. 맛있어 보이는데 가격이 안 적혀 있는 걸 보면은 후려치기 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눈탱이 맞을까봐 들어가진 못하겠다. 이거 뭔가 그 태종대 조개구이촌 가면은 이런 포장마차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그래서 먹고 구경 조금만 더 하다가 가야겠다. 여기로 가서 먹어볼까? 맛있겠다. 내려와봐. You open? You open, yeah. 아, 오케이. Okay. 이게 뭐야? Can I say it? 야, 이게 뭐야? 이게 수? 수. 어, 이건 뭐지? 우와. 이건 뭐야? 어, 무슨. 우와. Can I one of these, please? 아, 아, 아. 원. 어. 밑반찬 이렇게 나왔고요. 빵이랑 뭐 이런 멋있게이들. 우와. 지금 이거랑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고기 당육수? 백수. 백수 냄새 나는데 지금. 이건 뭐지? 어, 이건 약간 시큼한 맛이 난다. 아, 고기가 이렇게 있구만. 우와. 맞네. 완전 백숙인데. 약간 닝닝한 백숙. 후추랑 소금 덮치면 맛이 달라. 여기서 난 멈췄어야 됐다. 뭔가를 더 넣으면 나아질이란 생각이 들었던 나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괴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좋으니까 한번 뿌려보면. 레몬 맛하다. 레몬에서 끝났다면 차라리 다행이다. 이후에도 나는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뭐 이런 것까지?
그냥 있는 거 다 집어넣고 그리고 얘까지 그냥 다 때려 넣었네요. 예. 오, 지금 아픈 사람들 내가 더 오지 않았어. 아무튼 배부르게 밥도 먹었고 생각보다 적게 나왔네. 25리라 줬어요. 그리고 내 밥 먹으면서 찾아봤는데 여기가 그렇게 관광지로서 알려진 곳은 아닌데 무슨 병원이 많다고 하던데, 관절이랑 뭐 그런 병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배경이 좋다 보니까 요양하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딱 봐도 그래 보인다. 요양하기 좋아 보인다. 소소하게 조금씩 골목도 거닐어 주다가 구글에서 찾은 카페를 가보려고 합니다. 가는 사람이 많은지 저렇게 이정표가 잘 되어 있네요. 우와 우와 와, 이 뷰가 또 장난 아니구만. 이런 데 뷰 맛집이라고 막 몇 천 원 더 받는 거 아이가 막. 네, 계단 올라가면 카페가 있다고 하네요. 야, 씨. 이게 호수라고? 말도 아니다. 됐나 크네. 와우. 아, 뭔데? 저쪽에 또 뭔가 있는가 봐. 우와. 엄청난 뷰는 나중에 다시 또 감상하기로 하고, 일단 목적지인 카페로 들어가 봤습니다. 다시 와. 이왕 온 김에 커피 아니면 차이티를 시키려고 했는데. What is the most popular menu? Are the people just order like coffee? Coffee? That's the good one. 이거? 페인델라 good one. Then I will go with this. 페인델라. 하맘 하맘이 한다. 뭐더? 아, 나 마실 거 시킨 줄 알았는데. 이게 오네. 아, 비세큘레. 그냥 얇은 피자 도우 같은데? 아, 안에 치즈 들어간 것 같다. 오. 아까 밥 먹었는데. 아, 짭조름한 피자 도우 맛. 플러스 치즈 부스러기. 뭔가 안에서만 먹기에는 좀 아까운 뷰라서 밖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야, 머리 진짜 너무 개판인가 아이가? 맛있나? 이거를 또 안 찍을 순 없다 아이가. 인스타를 위해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야씨, 저거 하나에 21이라라. 아무리 내가 터키 물가 잘 모르는데 저거는 진짜 비싼 건 알겠다. 야, 역시 진짜 뷰값 받는 거는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와, 배도 채웠으니까 이제 다른 데를 옮겨 가보는 걸로. 아, 아이고 또 연불매네. 아무튼 잘 보고 갑니다. 예, 뭐 우연히 들린 곳이지만 예상치 못하게 좋은 구경했고, 이게 바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뜻밖의 좋은 곳을 찾게 되는 것이. 아, 위에 코코넛 가루구만. 렌트카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무젓가락 몇 개 챙겨오면 되게 도움이 된다니까. 다시 한번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면 약간 이런 식. 10리라면은 거의 8,900원 하던데. 맛있네. 야, 역시 터키 진짜 미친 것 같다. 얘네 왜 이렇게 잘 만들지? 아, 나 갑자기 지금 후진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되고
뭐냐 이게. 아 나 이게 뭐냐고 지금. 아야 우리는 아이씨 아저씨 지금 도와주고 있음. 아 나 미치겠다. 아 뭐냐고.